대내외적인 악재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잇따라 긴축 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세 곳 중두 곳은 내년에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으로 보여 투자와 채용에 물끄러미 끼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경주 냉천공단입니다. 모기업 경영난으로 협력업체들까지 고사위기에 몰리며 매물로 나온 공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긴축 경영을 선언하며 임직원 급여 반납 등을 통해 5천억 원 이상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본사와 당산동 사옥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런 긴축 경영은 그보다 사정이 나은 기업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고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3곳 중 2곳가량은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5%포인트 높아진 수치고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상황을 장기형 불황이라고 평가했고 4명은 현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긴축 경영을 위해 투자와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제 체질의 개선, 또 새로운 목걸이 같은 성장 정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 경영에 따른 투자와 채용 축소 분위기가 그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